세상 몰아보기 6탄 고부바의 미나리요 불리는 사쿠라이티 일본 여자 너 그게 무슨 노래야? 아니 가국 여자 사쿠라 했는 거 모르니까 사쿠라? 아 벚꽃 오데스 일본 사람들은 사쿠라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벚꽃 엄청 좋아해 하, 벚꽃 빨리 피게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 태양색 두 개? 아니 아니 네 개를 키워야지 따뜻해 자라 따뜻해 자라 도망치겠습니다 부산에서 102년 만에 가장 일찍 벚꽃이 피었습니다. 대박! 너무 많이 피었나? 4월 초에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대기는 매우 건조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안돼! 비비! 주말에 벚꽃 좀 몰라 했지만 뭐 다 떨어지고 없어. 그 참 날씨 이상 얇은데. 아, 봄 날씨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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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키리바시! 키리바시! 아! 그 인구 10만명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 야! 너 남의 나라 구역에서 뭐하는거야! 아 우리나라가 전세계 흡연율 1위라 사람들 보다보니까 아 근데 이 담배 아니야 이거 이슬음료 기체 버전 바닥에 물은 뭐야? 아 미안 키리바시 정찰하러 인간계 잠깐 갔다 왔는데 아이씨 너무 놀랐나? 저번에 유엔에서 토크 싸우는데 흙물이 올라와? 30년쯤 후에는 키리바시가 다 사라질 줄 모른다는데 키리바시 정부가 피지섬에 땅을 좀 사놨긴 한데 나중에 나라 없어지면 피지연령한테 가가지고 특별관리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나 이거 싫은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봐야겠네 야 한국도 바다랑 큰 강낀 도시 많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봐라 야 남의 나라 일이라고 신경 끄는 순간 나중에 국 가는 거야 나 간다 야 나도 같이 가 헤이 그럼 우리 죽자! 뭐지? 아 우리 세 나라가 전부 바다에 잠길 위기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구호를 외쳐 안녕? 난 몰디브 요정이야 와 몰디브? 모히또 가서 몰디브는 아주 다르니까 하는 거기? 한국인이 신혼여행으로 진짜 가고 싶어 한다는데 몰디브는 섬이 1000개도 넘게 있는데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리조트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걸라 그래서 아주 프라이빗하고 환상적이지 바로 나처럼 대박 비싸겠다 좀 비싸긴 하지 근데 몰디브는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인공섬을 짓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몰디브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든 하니까 예전에 몰디브 대통령이 수중회의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알리고 그랬잖아 아! 투발루 장관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어 맞아 Threats to Tuvalu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과거 육지였던 곳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렇게 물에 잠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전엔 땅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차오른 바닷가에서 연설했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투발루? 아! 내 소개가 늦었네 나는 난 투발루 요정이야 우리나라는 섬이 9개고 면적은 제주도의 70분의 1 정도? 되게 작아 인구도 한 만 명 정도 돼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탑5에 항상 들어가는 편이지 와 저는 바티칸 요정 생각나네 아야 그래도 바티칸보다는 우리가 60배 정도는 클걸? 야 투발루도 인공섬 추진한다며 수조원 든다는데 우리 몰디브처럼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야, 투발루 도메인 팔아서 몇 백억 벌었지 않아? 아 그게 벌써 20년 됐어 도메인? 그게 뭐야? 아 인간들이 인터넷이 하는 걸 쓰는데 그 국가마다 주소가 다른 걸라? 너네는 코리아니까 K라이고 아, 얘네는 투발루라서 TV걸라? 그 TV 도메인 기업에 팔아서 돈 벌었었어 그 정도면 택도 없지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파도랑 폭풍으로 인해서 밀려온 흙이 투발루 면적을 넓혔다는 말이 있어서 매일 열심히 국제질 중 진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투발루 죽자! 꽃가루를 날려 꽃가루만 남기고 갔다가 야! 바람 좀 그만 붙여! 야 왜 그래 일본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잖아 수도인 도쿄도 늘 파란 하늘이지만 한국은 내가 바람을 안 붙여도 문제지만 바람만 붙였다 하면 미세먼지가 어찌나 날리는지 야 얘는 대신 꽃가루 대박인 거 몰라? 아니 꽃가루가 무슨 문제입니까? 꽃향이 남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이것 좀 봐라 아니 산불을? 산불 아니고 꽃가루거든?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죽을라 한다고 얼마나 심하면 재채기 의원연맹이라는 것까지 생겼겠냐? 우와 눈물콧물 난리네 미세먼지 없다고 부러워했는데 작가님께 말해볼까? 뭐 몇 년 만에 안 먹을까? 자 이제 뿌렸으면 됐겠지? 어? 한국날씨 요정! 요정 일본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한국 마스크 대기 이후 처음 만난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린 이유가 뭐죠? 가족과의 나들이가 취소된 아이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한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아빠랑 캠핑하려고 했는데 나쁜 경기 보러 가기로 해서 완전 기대했는데 제주도민들은 비행기가 못 떠서
머리 지역은 가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물이 제공되지 않아요. 다른 광주 전남 지역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럴 수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비를 가득 뿌려준 거예요. 비야! 장갑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물은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는 비 좀 덜 내렸어요. 아니 그럼 평소에 비를 좀 골고루 뿌려주시지 왜 이렇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요즘 북한 표정이 통 안 보이네. 많이 바쁜가? 이따 밤 되면 사람들도 자니까 잠깐 나갔다 가야지. 정말 말진부터 백야라 계속 잠도 못 자고 깨 있었더니 왜? 그 지방에서 1년에 몇 개월씩 나타나는 백야 현상 못 들어봤어? 해가 지지를 않아요. 엄마 엄마가 이게 무슨 일? 남극도 그럼 지금 똑같아? 남극은 우리랑 반대여서 걘 지금 해가 아예 안 뜰걸? 백야 현상이라고? 말 나온 김에 잘 살고 있는지 연락 좀 해봐야겠다. 남극 요정! 왜? 어디 컴컴해. 야 잘 살고 있냐? 어둡고 춥고 외롭고 내가 사랑하는 펭귄도 도저히 안 보이고 내가 해를 좀 못 봐서 우울한가 봐. 북극은 백야만 있어? 나중에 바뀌어. 남극이 백야 되고 북극이 극야 되고. 그렇구나. 극야 때는 북극도 좀 찾지 말아야지. 봄이니까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나 한번 볼까?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이번 7월에 3일 빼고 계속 비온대. 헐 진짜? 누가 그래? 검색에 그렇게 나오던데? 대박 홍수라는 거 아니야? 여름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완전 억울하겠다. 내가 비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7월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빗방울도 얼마 안 남았구만. 나중에 모자라지 않게 지금 리필 신청해야겠다. 네 보급품 센터입니다. 네 저 한국요정인데요 빗방울 리필 요청할게요. 네 접수해드릴게요. 너무 품질게요. 와 왔다 와 내 비 뿌리게. 뭐지? 새로 개발된 대왕 촛불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근데 이거 연구원 요정이 개발하던 그거! 한번 써볼까? 오! 날씨가 여름 같습니다. 강릉은 35.5도까지 치솟아 11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사람들 덥고 이럴 뻔했네. 네, 한국요정입니다. 여기 비품관리센터인데 오늘 테이블 교체합니다. 네. 혹시 테이블도 새로 개발됐나? 그냥 올해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테이블 문제로 날씨 도구들이 엎어져서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한국 요정 혼자 김치국 노린 김구시 맛이다네. 여기 먹구름 조각이 떨어져 있네요. 잘 관리하세요. 이게 난데스까? 예? 너 이거 몰라? 처음 비품 받을 때 딱 한 장 들어있던 먹구름 종이. 우리가 쉬러 갈 때 작게 잘라서 지도 위에 올려두면 거기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거. 예? 모르고 있었어 보인다. 당장 가서 찾아봐야지. 야 먹구름 종이 진짜 작은 조각도 지도 위에 실수로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 난 저번에 아주 작은 조각이 비상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진짜 이상한 비가 내렸다고. 작은 조각 구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건데. 신기하다. 하나도 못 쳤다. 사람들이 신기해져서 망정이지. 내 흑역사야.